인스타 라이브도 되게 괜찮네. 재밌겠다, 이거. 이게 더 편한가? 원래 오늘 V앱을 하려다가, 그냥 숙소에 그냥 있기가 싫어서 네, 무작정 밖으로 나왔죠. 맞습니다. 뭐 하고들 계세요? 오늘 뭐 촬영했냐면, 오늘은 무엇을 촬영했냐? 저희 친척 누나 같네요. 요번 또
그럼 우리 조카들입니다. 조카들이 엄청 많아요. 요번에만 9명이 조카만 9명이 있더라고요. 다음 주 중간고사 아이고 화이팅 하세요. 근데 진짜 요즘은 연휴가 이렇게 줄줄이 있는 그래서 제가 기꺼이 내 한몸 안 나가겠다. 너네가 열심히 게임해라. 대신 이프 잠깐 보러 갔었는데 진짜 잠깐 봤는데도 좋더라고요. 이번에는 상의가 잘했던데. 좋은 날씨인 것 같죠? 그죠? 이거 신기하다. 그죠? 텔레토비, 아, 텔레토비도 괜찮네요. 근데 텔레토비는 뭔가 유튜브랑은 뭔가 이렇게 연결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텔레비죠.
싶은 기념으로 영상을 하나 올렸지만 그거 말고 이제 진짜로 처음으로 영상을 하나 또 올릴 건데 오늘이 화요일인가요? 화요일이면은 내일은 수요일이고 내일모레는 목요일이고 아무튼 참 시간은 너무 빨리 가죠. 네, 텔레토비. 아, 또 제 영상 같이 만들어주는 친구와 항상 띵 울리면은 쇽 들어와가지고 저랑 재밌게 놀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알겠죠? 헤어 뷰티 방송 뷰티 그것도 괜찮겠다. 저 머리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. 제가 진짜 어렸을 때부터 머리 이렇게 항상 왁스 바르고 다니고 머리 감고 나오려고 하면은 머리가 너무 생머리여가지고 감당이 안 돼요. 그래가지고 항상
기본적인 그냥 머리 말릴 때 좀 살짝 진짜 살짝 드라이를 하는데 저희 저희 멤버들끼리에요. 그거 어떻게 합니까? 그 비방용이죠, 비방용. 연습과정. 그래가지고 랜선 데이트를 여러분들께 청할 테니 저와 데이트를 해주시죠. 오, 싱글 캠핑도 재밌겠다. 혼자만의 버스킹. 아, 사실 제가 이제 상이랑 또 버스킹을 좀 준비해 보려고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,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
태세 애장템브이의 브이로그. 제가 그렇게 애장품이 많지가 않더라고요.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어요. 알았죠? 이런 거. 쟤는 딱 이 각도의 셀카를 제일 많이 찍어요. 이렇게. 알겠어요. 여러분들의 뭔가 그 재밌는 그런 뭔가 컨텐츠의 아이디어를 많이 알려.
드브이제. 지드라스 드브이제. 라바스 리베. 뭐 동글동글 뭐 이런 거던데. 이게 지금 몸이 안 따라주더라고요. 마음은 따라주는데 몸이 안 따라주더라고. 이제 자신감 먹어야 돼요. 네?
아, 저거 하면 목소리가 안 들리는구나. 저거 하면 목소리가 안 들려? 들려요, 이제? 요즘 시대 사람 맞냐고. 아니, 뭐쓸 수도 있지. 그리고 막 저, 토, 그 있잖아요. 그, 이게, 그 뭐지? 삐삐 좀 아무튼 에이 그 정도는 다 하죠. 아니야, 욕은 안 했어. 그냥 삐삐 한 거지. 삐삐. 아무튼 아까 로고송을 만드는 거야. 로고송을 그렇게 계속 텔레비전 딱 나와가지고 텔레비전에 내 얼굴을 딱 넣어가지고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다. 괜찮지? 만들어 봐야겠어. 응, 괜찮아. 그 반응 뭐야? 쩜쩜쩜 그 반응 뭐야?
아니 자꾸 요즘 사람들이 저한테 자꾸 선배님이라고 하시는데 왜 다 저를 선배님으로 부르실까요? 스태프분들도 그러시고 참 멤버 이쯤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재밌게 놀아주셔서 고마워요. 내일도 화이팅하고 오늘 푹 자고 좋은 꿈 꾸- <웃음> 텔레토비전 많이 사랑해주세요.